우주가 어찌 보면 우리의 미지의 영역이고 인류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곳이지 않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계속 이제 우주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발사체를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일어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끝이 아니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오늘 시작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주로 가서 뭘 할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구속 발사체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개발할지 하는 것들이 다 열려 있는 상태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차 발사를 맡아서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그 시작을 했던 게 우리가 2023년 2월 달이었고 원래 이제 5월 달에 3차 발사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고요. 저희가 그 전해 12월까지 비행할 3호기에 대해서는 조립을 완료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FM 3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FM 1, 2호기 경우에는 플라이 테스트에서 비행시험이라 했는데 3호기에서는 비행시험이란 말을 붙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이제 실용위성이었다가 우리가 서비스하는 개념이다. 근데 사실 익숙하지도 않았고 2009년에 저희가 그 나로 1차 발사 때부터 나로 과학위성에 갔다가 그 세트랙에서 만난 과학위성 두 대가 있었거든요. 두 번 발사가 연속 실패를 했고 그분들을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보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년에 현장에 이제 차소 2호를 갖고 오셨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나로호 1차, 2차, 3차 발사 때 항공우주연구원에 발사체 개발진들하고 위성 발사 준비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반가웠고 또 매우 친숙했어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항우연 발사체 개발진하고 인공위성 연구소 위성 개발진은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서로 잘 배려하고 서로 잘 도와가면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출근을 갔다가 저희가 이제 6시 반 정도에 하거든요. 기차를 갔다가 유관으로 쭉 둘러보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시 한 10분쯤에 LCC에서 기차 상태 문제 없다, 나가도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기차가 이제 한 7시 10분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셔터문을 열면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죠. 나가면 들어오지 말아라, 잘 돼갖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을 갖다 갖게 되고요. 셔터문을 닫게 되면은 바로 이제 발사대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 이송도 이송이고 기립도 기립이고 뭐 별거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쓰는 이송 장치도 이게 나로 때 쓰던 거를 그 누리호 하면서 이제 개량을 해서 쓰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낡은 시스템이고 제가 나로 때 썼던 거를 좀 개조를 했어요. 나로 때 썼던 거는 바퀴가 이제 세 축이었는데 축을 두 개를 더 붙여가지고 누리호의 그 규격에 맞게 저희가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긴장이 됩니다. 이게 이 이송로가 평탄화가 돼 있지 않고 경사도 지어 있기 때문에 뭐 이송하는 팀도 따로 있지만 항상 애로사항들이 비가 오거나 노면이 미끄럽거나 그러면 이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발사대와 발사체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발사 패드 쪽에 바짝 붙어서 세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발사체 세운 절차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하루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보면서 어떤 땐 좀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월하고 합치는 과정 2개월 동안에 거쳐서 460개 정도의 공정을 다 수행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전부 다 문서화 해가지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딱 나눠가지고 여러 명이서 동시에 각자 동일한 문서를 보면서 그 수십 페이지에 거치는 거를 체크를 다 합니다. 모두가 같이 하는 거죠. 이건 동료의식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발사체라는 게 혼자 할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해서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복합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글쎄 좀 자 이게 좀 약간 너무 감상적인지 모르겠는데 발사 전날 이제 내려와서 자려고 누우면 잠이 잘 안 오니까 혼자 이제 몰래 밤 1시 2시에 차 몰고 올라가면 그때 조명들을 다 켜놔서 발사체랑 발사대가 보이거든요. 이제 그때 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일 하루만 더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내려오곤 합니다. 3차 발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특이했던 게 앞에 1, 2차 발사하고 틀린 게 1, 2차 발사는 사실은 이제 그 누리호 성능 확인에 큰 목적이 있었고 3차 발사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위성들을 실어다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됐고 그 탑재체에서 요구를 했던 목표 궤도가 있고 그 궤도에 맞게 들어가려면은 저희가 발사를 6시 24분 정도 오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24일에도 일단은 현장에서 계속 이제 그 각자 담당하는 그 설비들에 대한 상태 점검을 계속 진행합니다. 7시간 전에 이제 현장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이 콘솔에 착석을 한 다음에 그 이제 발사 운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LCC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이 흐르면서 각자 맡은 일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 아 이게 이때쯤 이 일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일이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용했던 각자 제자리에 앉아있던 LCC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그 담당 콘솔 앞으로 사람들이 살짝살짝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대책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발사를 하게 되면 발사 운용 시나리오에 따라서 명령이 주고갑니다. 이렇게 주고가면서 발사대 설비들이 운영이 되는데 명령이 왔는데 신호가 안 나가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확인을 위해서 봤더니 뭔가가 동작이 안 된 거예요. 설비에 밸브들이 좀 동작을 안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아마 1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상황이 시작된 거죠, 비상 상황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1, 2차 봤을 때는 전혀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저희 그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의 개발 과정에서의 시험도 무수히 많은 단계를 고치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오리무중이다. 이게 모든 발사체가 저희가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만들어오지만은 이게 사람이 손으로 다 제작을 해서 오다 보니까 어떤 뭐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 그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뭐 수백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동작을 하다 보면 미묘한 차이들이 모여서 굉장히 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뭐 이게 뭐 어제 그제 발사 성공했는데 오늘 발사하는데 또 실패할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허다한 거고요. 3차 발사 때 예 지금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이런 이제 원인에 대해서 처음 저희가 경험을 한 내용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다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게 그 우리가 원래 했던 그 모든 절차들대로 진행이 어렵다고 이제 파악이 돼서 2시 반이 좀 넘어서 그러면 발사를 중단하자라는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희가 어떤 절차를 수행하고 하는 것이 지금 장애가 있어서 발사를 오늘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이렇게 브리핑 장소에 들어가서 이제 딱 가서 앞에 서면 한 200개 정도의 눈동자가 그렇게 탁 쳐다보는데 뭐 말문이 탁 막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가서 해야 되면 뭐 제가 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모든 상황을 제일 많이,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저기 때문에 저밖에 없다라는 그 각오를 하고 갔었고. 제가 담당하는 설비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인 그 발사 일정이 지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일정이 연기가 되더라도 이게 발사체를 다시 발사대에서 분리를 해서 조립동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그게 정말 이제 좀 힘든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24시간 이내에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한번 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관련자들이 모여서 어떤 부분의 문제로 이게 시작이 됐는지, 오류가 있었는지, 또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에 어떤 뭐 고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야 되는 게 필요했고요. 그 관련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씩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저쪽 LCC에서는 이제 연구원들하고 산업체 직원들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 방에 앉아갖고 이제 저희도 밤을 꼴딱 새면서 이제 대기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안 되면은 저거를 발사체를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철수하려면 또 날씨가 괜찮아야 되니까 날씨는 어떠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 상태로 계속 세워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면은 언제까지 저걸 세워놓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발사체가 세워져 있으면은 발사체 내부에 공기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3교대로 계속 그거를 기계를 돌려주셔야 돼요. 그 부분 담당하셨던 분이 오범석 박사님이시고. 발사체에서 온도 제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이제 더위, 추위, 습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온도에, 습도에 공기를 계속 불어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체 모터 같은 경우도 이제 역추진 모터로 있는데, 이게 단 분리를 도와주는 모터입니다. 그 경우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 너무 온도가 낮으면 점화가 안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사장에 있는 LCTS에서 발사체 공간으로 그 따뜻한 공기를 넣어줘가지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요. 위성 내부에 있는 배터리를 이제 만 충전을 해놓긴 했는데, 발사 지연이 예를 들어 이제 수일 동안 지속이 되면 배터리 내부의 전압의 강화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류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발사 지연이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했죠. 답답하죠. 답답하고 가서 뭐라고 재촉하기도 그렇고, 또 제가 저 방에 가면 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서 저 방에 가지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안 갔어요. 안 갔고, 대신에 우리 화면에 한쪽 구석에 보면은 LCC 내부를 비추는 그 CCTV가 있는데, 하필 그 친구들 자리가 굉장히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이제 여기서 보면 딱 보이는 거죠.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고, 중간에 하다가 저 친구들이 뭐 잘 됐다고 막 박수 치고 이러면은 뭐 잘 됐나 보다 하고 희망을 갖다가 다시 막 머리를 쥐어 싸매고 막 이런 걸 보면 또 뭐가 안 된 모양이다 또 이러고, 그러면서 같이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원인 분석을 시작하고 바로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저희가 성공하기 전까지 총 18차례를 했어요. 근데 그중 14차례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 앞전에. 그게 끝난 시점이 한 새벽 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4번의 시험을 하면서 그게
1회 시험할 때마다 한 5번, 6번, 뭐 10번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이게 잘 나가다가 끝에 꼭 한두 번씩 걸리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잘 됐는데 마지막에 딱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아, 그러니까 이게 더 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아, 문 박사님이 우리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 체념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다 해본 건가 그때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부담감 플러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많은 그 디렉터분들이 이제는 뭐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해보겠다 해서 몇 차례 이제 계속 거절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도 운영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운영자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만 수정이든 시험이든 해서 결론을 내리자라고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고 역시나 시험이 안 돼서 본부장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때 달려간 거는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안재철 박사가 달려왔습니다. 딱 하나 안 한 게 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후회가 없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그 분석했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그 협력사 기술진들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 이거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해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물어보고 저도 그때 확신이 있어서 그때 쫓아갔습니다. 문 박사님은 보고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쫓아갔는데 MDC에 제가 출입 권한이 없어요. 문이 잠겨있는 상황이었죠. 종이 한 장 딸랑 들고 분석된 종이 한 장 딸랑 들고 막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때 막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본부장님께 보고를 하고 최종 그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럼 마지막 한번 해보자. 팀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또 이제 자기들은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는데 또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또 평생 그게 또 뭐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 이게 또 자기가 맡았던 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잘못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 나로우 때 뭐 공황장애 걸렸던 친구들도 여러 분이 계시고 해서 가능하면 좀 심적인 스트레스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만큼은 해보도록 해줘야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한으로 남지 않는 것 같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그 시험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다시 점검을 했고요. 조치를 했고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모든 분들이 그 새벽 4시쯤에 모든 운영자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6번의 시험을 수행을 했고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시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잠깐 울컥 해가지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6번의 시험을 수행하면서 한 세 번째 이후부터는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환호 발사할 수 있구나라고 저희가 네, 생각을 했고 또 기뻤습니다. 이제 저는 또 발사체를 내리게 되면 또 하루 종일 또 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랑 저희 팀은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내일 또 긴 하루가 될 거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여튼 지시를 받고 저는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가서 좀 잤습니다. 자고 새벽 4시인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오늘 당장, 그러니까 발사 당일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속으로, 야, 대단하다. 지독하다. 이거를 밤새도록 해결했구나.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해결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극복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저는 충분히 옆에서 동료가 보기에도 대단하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박수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도 못했죠. 뭐 와이프는 알 수 없다고. 저는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뭐 와이프는 무슨 일이야 하면서 연락 왔지만 제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차마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고 새벽 5시까지 지나서 그때서야 차분한 마음으로 아, 내 장비에 문제가 있었어. 근데 다행히 해결이 됐다. 아, 이게 좀 잠깐만 좀 눈물이 좀 달라져서. 저희가 이 발사체를 성공하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죠. 근데 예전부터 뭔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됐던 장비의 담당자는 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격려를 받아야 될 연구원들이 그런 그 지급을 받는다는 게 사실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겪어보니까 그 심정을 정말 알게 됩니다. 발사를 하기로 하고 이제 11시부터 시작을 했고 역시 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될 거냐 문제 없을 거냐라는 거였고 그게 오후 1시 이제 반 넘어서 이제 점검하는 작업이 쭉 진행되는데 넘어갔어요. 문제 없이. 그래서 아 이거 다행이다.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발사를 하루 연기를 한 네 그런 이제 그 미안한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분들 그리고 뭐 저희 발사를 계속 지켜봐 주신 모든 국민분들 이런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그 실제 발사 운영을 하는 그 당일날 다시 그 문제가 발생했던 날 하루 정확히 24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이제 한번 펑션 체크를 진행을 했을 때 한 번의 그 작은 안도는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발사가 끝나서 이 미션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한 잠을 못 잤어요.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봐. 계속 여기 관제소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장비 계속 보고 계속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유료 발사 10분 전 발사 자동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동 시퀀스가 시작될 즈음에 MDC 내의 여기저기에서 들리던 강하고 긴 호흡 소리들 얼마나 발사 성공을 애타게 염원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긴장했고 얼마나 초조한지가 그 긴 호흡 소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동 발사 운영 시퀀스가 발사하기 10분 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운용자들의 그 더 이상의 조작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건 다 소프트웨어의 판단에 맡기면서 네. 그때는 이제 그 알고리즘대로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를 이제 지켜보는 네. 그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아, 피해로 들어가면 진짜 너무 이제 긴장의 레벨이 정말 제가 혈압계가 있어서 한번 재보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심장도 바빠지면서 뛰거든요. 1분 전 되면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제 그 발사체가 이렇게 이륙하는 그 순간, 엄지가 떨어지는 순간, 브릿지도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은 아직도 못 봤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발사체가 쭉 상승하는 그 이제 추력 때문에 이제 발사체가 막 흔들리면서 LCC의 그 떨림이 옵니다. 이제 아 올라가는구나. 주변에서도 이제 막 박수들을 쳐요. 그럼 이제 그때 이렇게 떠서 이제 화면을 보면 발사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살짝 감정이 격해지면 뭐 조금 눈물도 나고 그 임창용 박사가 이제 김 박사님 저거 보세요. 아 저거 왜 못 봐요? 저거 보세요. 엔진 4개가 점화가 되고 그 장치들이 이제 해제가 되고 상승을 시작하는 걸 딱 보면 이제 아 되는구나 하고 이제 저는 제 앞에 이제 다른 화면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3단이 점화가 되고 이제 가는 때 또 1차 발사 때 저희가 이제 3단이 또 일찍 그 연소가 끝났던 경험이 있어서 혹시 또 문제가 없는지 또 그 부분 또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잘 끝났죠. 끝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위성을 이제 분리하는 시간들이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엔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제일 먼저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 같이 이제 좀 기뻐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저는 위성이 분리될 때 그 모니터를 통해서. 뚫어지게 쳐봤습니다. 위성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매우 안정적으로 분리가 되었고 또 위성의 회전율이 상당히 작은 값을 보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자세 안정화가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그렇게 정밀한 정밀도로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보았던 것이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었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독자적으로 원하는 때에 우주공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으로 따라서 국민들의 염원과 함께 연구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미래, 더 큰 꿈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한 7년 정도 사업 책임자를 맡아왔던 저로서는 결과가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전날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되니까 머릿속이 좀 헝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도요셋 하나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빠르게 문제들을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다시 재발사하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게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거에 정말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것들을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이끌어 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디 가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 발사대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제의 명령을 받으면 이제 발사대를 개발한 연구자들은 이제 가장 먼저 발사대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그 발사대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이전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발사체는 우주로 날아갔지만 발사대 시스템은 그대로 있다. 예. 그래서 아, 또 한편 안도도 하게 됩니다. 이건 발사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에요. 발사 하고 나면
일단 매캐한 냄새가 좀 납니다. 매캐한 냄새와 함께 살짝 끄슬린 자국, 뭐 이제 그런 흔적들, 약간의 그 이제 손상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수고했다. 내가 또 이쁘게 만들어줄게. 이런 생각 하면서 발사대에 올라갑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서 그 발사대 점검 작업을 그날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날부터 이제 정밀하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이 발사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약 한 두 달 가까이 또 작업을 진행합니다. 3차 발사 끝나고 이제 대전에 복귀해서 그 며칠 안 지났던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 동네 이제 슈퍼에 이제 장을 보러 갔었는데 이제 옆에서 지나가던 어떤 꼬마애가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있길래 제가 왜 저러나 이제 했는데 쭈뼛쭈뼛 하면서 이제 다가오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로켓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저 순간 굉장히 놀랐고 그 이렇게 이런 꼬마가 그 저를 기억을 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저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꿈을 좀 심어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나름 좀 많이 뿌듯했던 것 같고.